집안에 들인 꽃 한 송이는 간편하면서 매력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아이템이다. 평소 모아둔 예쁜 병과 캔으로 야생화와 이름 모를 꽃으로 장식해보자. 와인병이나 목이 긴 병에 대가 긴 꽃들을 한 송이씩 꽂아놓는다. 마주보는 사람과의 떨림으로 예쁜 마음 생기겠지? 집안이 화사하게 되고 내 마음도 더욱 설렌다. 꽃밭에 서면 큰 소리로 꽈리를 불고 싶다. 꽈리 속의 잘 디단 씨알처럼 내 가슴에 가득 찬 근심 걱정 후련히 쏟아내며 꽈리를 불고 싶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동그란 마음. 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김호경의 기차와 소나무 제26화입니다. 이혜인의 꽃밭의 서면으로 시작했습니다. 꽃밭의 서면 큰 소리로 꽈리를 불고 싶다. 어릴 적 빨갛게 익은 꽈리에 씨를 빼내어 입에 넣고 공기를 채웠다가 아랫입술과 윗니로 지그시 누르면 꽈르륵 소리가 나는 재미나는 누릿감이 있었지요. 구슬만하게 생긴 꽈리 열매 안에는 씨가 가득 들어있어 씨 빼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꽈리 씨 잘 빼는 아이가 있어 그 아이의 인기는 짱이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곰으로 만들어진 꽈리가 나와서 자연 속의 꽈리는 사라지고 말았으나 그래도 좋아요. 꽃밭의 서면을 읽으며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이 생각났으니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대학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오후 2시 진료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네 병원과는 달리 대학병원은 기계화가 잘 되어 있어 첫 진료받는 환자 말고는 바코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요. 저는 기계로 입금하고 바코드로 순서표를 받은 후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옆에 있는 어르신이 다른 사람은 진료받고 가는데 나는 아직도 안 된다며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저는 어르신께 어르신 바코드 받으셨어요? 하니 종이를 보여주시네요. 순서표 없이 접수비 영수증을 보여주셨어요. 어르신 바코드로 순서표 받아야 진료받을 수 있어요. 하며 어르신과 바코드를 찍어보았어요. 진료가 끝났다고 기계판에 써있네요. 어르신, 진료 끝났다고 하네요. 어르신은 간호원에게 물어보았어요. 간호원은 오전 진료인데 늦게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서 다음에 오라고 하셔요. 어르신은 아침 일찍 오전 8시 30분부터 진료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르신은 왜소한 몸으로 병실 앞에서 왜 나는 진료 않고 딴 사람만 진료하냐면서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어르신의 시끄러움으로 경비원이 왔지요. 간호원 3명이 밀고 경비원이 잡아 끌고 어르신은 문을 잡고 안 가겠다고 힘쓰다가 밖으로 끌려나가다 땅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어르신은 주저앉으며 아니야 아니야만 되풀이 하셔요. 경비는 계속 이러시면 안 된다고 각자 서로의 말만 하고 있었어요. 간호원에게 가서 어르신이 오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코드 안 찍어 진료를 못 받은 것 같다.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어르신을 막 대하면 되냐며 창피한 줄 모르고 소리 지르고 말았어요. 간호원은 어르신에게 가서 어르신을 편하게 한 후 남은 약 있나 물어보고 다음에 진료 받을 수 있는 날을 정해주었지요. 어르신은 소란을 피워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시며 병원을 나가셨어요. 그분은 착한 어르신인 것 같았어요. 예전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보면 간호원이 다가와 어르신의 접수증 시간을 보고 친절히 알려주었는데
기계화되는 것이 좋지만 세대교체 이루어지는 시기에 어르신들이 알 수 있을지 삭막해진다는 말만 들었을 뿐 이 상황에 접하니 이해가 갔습니다. 어둠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나 믿어준 너였잖아 oh. 아로하 듣고 오셨습니다. 어르신께 차라도 한 잔 드리고 싶었어요. 집에 가서 아프지나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지난 후 생각하다니 좀 안 어울리는 얘기인데 기차는 벌써 떠났는데 말입니다. 어른이 동화.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우물과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이 그저 모래밭에 구멍을 낸 거라면 우리의 우물은 마치 마을의 우물과 같았다. 하지만 주변에 마을이 없어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정말 이상해. 모든 게 갖추어진 우물이라니. 도르래, 두루박, 두레박, 밧줄까지. 어린 왕자가 큰 소리로 웃으며 밧줄을 당겨 도르래를 움직였다. 그러자 오랫동안 잠들었던 낡은 풍차가 깨어난 듯 도르래가 삐걱 소리를 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 들어봐요. 우리가 자고 있던 우물을 깨운 거예요. 우물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내가 들긴 무거울 거야.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려 우물 담 위에 놓았다.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고 출렁이는 물속에 햇살이 일렁였다. 물을 보니까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제야 나는 어린 왕자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두레박을 들어 어린 왕자의 입에 가져다 댔다. 우리는 축제를 맞이한 사람들처럼 즐거워했다. 별빛 아래를 행진한 끝에 찾아낸 도르래의 노래와 내 두 팔의 노력으로 얻은 물이었다. 유년 시절에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린 반짝이는 불빛, 자정 예배 때 울려 퍼지던 음악, 사람들의 다정한 미소들이 있었기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더 값지게 느껴지지 않았던가. 나는 물을 마셨다. 갈증이 해소되자 숨쉬기가 훨씬 편했다. 동이 틀 무렵 햇빛이 비치면 모래는 꿀 색깔을 띤다. 나는 꿀 색깔의 모래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괴로울 것이 뭐 있는가.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어린 왕자가 내 곁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저씨,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무슨 약속 말이니? 약속했잖아요. 내 양악에 입마개를 씌워준다고. 나는 꽃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굴레를 그렸다. 그 그림을 어린 왕자에게 내미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하구나.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내일이면 내가 지구에 온 지 1년이 되네요. 잠시 침묵하던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근처 어디였는데?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혔다. 그 말에 나는 왠지 모를 슬픔이 몰려왔다. 우리가 만난 날 아침에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을 내가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떨어져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니? 혹시 1년이 되어 돌아가려고 했던 거니?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얼굴을 붉혔다. 아마도 내 말이 맞는 듯 했다. 나는 불안했다. 어린 왕자가 들려줬던 여우 이야기가 생각났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면 눈물 흘릴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우물 옆에는 낡아 허물어진 돌담이 하나 있었다. 다음 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어린 왕자가 돌담 위에 두 다리를 축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기억이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누군가가 대답이라도 한 듯 어린 왕자가 대꾸했다. 아니 아니야. 날짜는 맞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제 그만 가. 난 내려가고 싶어. 그제야 난 돌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돌담 아래에는 몇 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몸을 꼿꼿이 세운 채 어린 왕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지며 달려갔다. 내 발소리가 나자 노란 뱀은 꺼져가는 분수처럼 모래 속으로 쓱 미끄러져 들어가 작은 새소리를 내며 돌틈으로 몸을 감췄다. 나는 돌담 아래에서 하얗게 질린 어린 왕자를 끌어 안았다. 나는 어린 왕자의 목에 들린 머플러를 풀었다. 그의 관자놀이를 눌러 마사지하고 물도 마시게 했다.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총에 맞아 힘없이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심장이 가잘프게 뛰었다. 아저씨가 기계를 고쳐서 기뻐요. 이제 아저씨도 집에 돌아갈 수 있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기계를 고쳤다는 소식을 말하던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답하지 않고 말했다. 오늘 내 별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소 우울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별은 아저씨 집보다 훨씬 멀어요. 그래서 아마 더 힘들 거예요.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어린 왕자를 아기처럼 품에 꼭 안았다. 그러나 내가 붙잡아도 소용없이 어린 왕자는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에게는 아저씨가 그려준 양과 양을 넣어둘 상자가 있어요. 근래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어린 왕자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번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기다렸다. 어린 왕자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가야, 무서웠지? 어린 왕자는 두려웠던 것이다. 틀림없이 그랬으면서 어린 왕자는 조용히 웃었다. 오늘 저녁이 되면 더 무서울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영영 들을 수 없다니 견딜 수 없었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는 사막의 오아시트 같은 것이었다. 아가야, 내 웃음소리가 듣고 싶구나. 어린 왕자는 물음에 답하지 않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꽃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어느 별에나 꽃은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 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소리 같았어요. 생각나죠? 물이 아주 달콤했잖아요. 그래. 밤마다 별을 바라보세요.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야 아저씨가 어떤 별을 바라보든 즐거울 테니까요. 밤하늘의 모든 별이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예요.
살 그대는 하늘 저 멀리 날 두고 가네요. 늘 언제나 네 곁에 지켜주지 못해 내가 정말 미안해요. I'm still with you. 우리 함께 걷던 이 길도 어느새 이렇게도 많이 변했는데 oh, oh, 난 아직도 잊지 못하네요. 비록 사랑이 눈물을 찔러도 내 사랑은 떠나지 않을 게 저 하늘은 내 맘 알고 있겠죠. 난 언제나 하늘 높은 곳에서 그대를 비춰주는 별이 될게. 그대는 목소리도 참 고왔었는데 이 세상 어디에도 그대는 없네요. 늘 어린아이처럼 매일 투정 부린 내가 정말 후회가 돼요. I'm still with you. 우리 함께 나눈 추억도 가슴에 내 머릿속엔 다 그대로인데 oh, oh, 나 아직도 잊지 못하네요. 비록 사랑이 눈물을 찔러도 사랑은 변하지 않을게 저 하늘은 내 맘 알고 있겠죠. 난 언제나 하늘 높은 곳에서 그대를 비춰주는 별이 될게. 디셈버의 별이 될게 듣고 오셨습니다.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 어린 왕자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옵니다. 뱀은 어린 왕자의 별로 돌려보낼 수 있다 했어요. 어린 왕자는 왔던 장소만 찾으면 됩니다. 어린 왕자가 지구를 떠나면 그리워질 것 같아요. 별을 보면 저도 어린 왕자를 생각할 것입니다. 환경 이야기입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어릴 적 부르던 봄노래군요. 첫 소절만 생각났어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은 우리의 마음도 살랑거리게 합니다. 어딘가 발 닿는 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고요.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꽃씨들이 기지개 켜며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이 들면 자연과 가까워지는지 흙냄새가 좋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좋고 언 땅을 나오는 새싹들이 신기하고 예쁘기만 합니다. 겨울 동안 집안에서 지내 밖에 나오기가 서먹서먹하지만 용기 내어 밖으로 나오면 햇님과 바람이 제일 먼저 환영해줘요. 새싹 움츠는 것이 보고파서 딸기 그릇에 흙을 담아 청가시와 담쟁이 덩굴씨를 뿌리고 물을 흠뻑 주었어요. 새싹이 자라 크기 시작하면 옮겨 심으려 해요. 화학비료와 농약은 없으니 사용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지요.
이런 작은 일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겠지요. 간단하게 키울 수 있는 채소, 상추나 토마토, 오이, 가지는 키워 먹을 수 있어요. 구청에서는 텃밭을 매년 3월 초 분양합니다. 텃밭은 작은 장소만 있으면 당장 실행해도 됩니다. 아파트 베란다도 좋겠어요. 텃밭에서 온갖 정성으로 기른 채소를 따서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아이들 자연환경 교육에 도움도 되겠으나 내가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텃밭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인내심과 정성이지요. 이것만 있으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잘 보살피고 물과 햇빛을 적당한 시기에 주고 예뻐해주면 돼요. 작은 텃밭에서는 농약이나 비료 없이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떡할까요? 농약이나 비료 없이는 해충들 때문에 농사를 망침으로 쓰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벌레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배부른 생각인가요? 모든 사물을 나로 생각하면 함부로 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잡초를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검정 비닐을 흙에 덮은 후 구멍을 내어 씨를 심어요. 식물은 잡초 없이 잘 자라고 수분 증발도 덜 되고 땅속의 온도를 유지시켜서 작물의 발육을 좋게 합니다. 비닐이 없었을 때는 하나하나 손으로 잡초를 뽑아주었어요. 여러 가지로 검정 비닐이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검정 비닐이 농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군요. 땅속에 묻거나 눈에 띄지 않는데 버린다고요? 비닐은 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물건인데 검정 비닐 할 일이 끝났으니 이제 필요 없군요. 도움 준 검정 비닐을 잘 처리하면 좋겠어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주세요. 우리 지구를 지켜주는데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환경 이야기 뭘 쓸까 고민하다가 진숙쌤에게 물으니 텃밭에 대해 쓰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항상 도움 주는 진숙쌤에게 고맙습니다. 환경 이야기에서 제주도의 비자림 숲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자림 숲의 삼나무를 다시 자르기 시작했다는군요. 힘없는 시민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좋은 생각 그 사람이 누구냐고 박재영 27년 전 우리가 만났을 때 아내는 대학 3학년 22살 꽃다운 나이였다. 어느새 아내의 나이는 쉰을 바라보고 대학교 3학년인 딸이 있다. 아내에게 나는 첫사랑이면서 마지막 사랑이 될 확률이 무척 높다. 물론 어떤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내에게 첫사랑이란 것은 27년 전에 아내의 친구를 비롯한 주변 인물의 증언을 통해 이미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마지막 사랑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27년 동안 같이 살아보니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다. 반대의 얘기를 해볼까? 나에게 아내는 첫사랑일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사랑인 것은 확실하다. 아내는 나를 만나기 전 남자를 사귄 적이 없지만 나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미 여러 여자를 사귄 경험이 있었던 터였다. 여러 여자를 사귀었다면 첫사랑일 가능성이 높다나? 아니, 여러 여자를 사귀었다면 첫사랑일 가능성이 높다니 앞뒤가 안 맞는다 싶겠지만 실은 아내 같은 여자는 처음이란 얘기다.
이 여자라면 결혼해서 함께 살아도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은 처음이라는 얘기다. 아내는 내가 하는 말이라면 대체로 믿어주는데 이상하게 첫사랑의 얘기만큼은 27년이 지나도록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 붉은 노을이 지던 어느 날 모처럼 아내와 나선 산책길. 연애시 한수 즉흥으로 울퍼주는데 옛사랑이 누구냐며 가자미 눈으로 따져 묻는 것을 보면 아직도 남편을 그리 모를까 싶다. 조율씨, 그런 저녁이 나온 배경이다. 바람이 지나간 후에도 신호대가 저리 흔들립니다. 내 생의 전부를 흔든 사람. 내 생의 전부를 울린 사람. 대숲 사이로 옛사랑이 옛 문장이 스며 붉은 노을로 번지는 그런 저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도대체 옛사랑이 누구냐고, 그 사람이 자기인 줄도 모르고 옛사랑이 자기인 줄도 모르고, 노을 사이로 당신의 얼굴이 노을처럼 붉어지는 붉어도 좋은 그런 저녁이 있습니다. 'Cause we're living in a world of fools.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이문세, 볼빨간 사춘기, 파란, 박강성 등 여러 가수들의 첫사랑 노래가 많았으나 비지스 노래를 선택했어요. 달콤하고 솜사탕 같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듬뿍 담겨 있으니까요. 좋은 생각의 박재영 글이었습니다. 신우대는 대나무의 일종으로 향피리와 새피리의 몸통과 소의 16간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입니다. 신우대는 대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였군요. 아내는 알면서도 남편을 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분 행복하시겠어요. 오경희의 일기. 어제 저녁부터 비가 오더니 날은 쌀쌀하지만 공기가 맑고 상쾌하다. 윤명숙 대표와 허은숙 쌤의 유튜브 방송 들으며 다락방을 청소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물건들은 환한 불빛에 눈이 부신지 찡그리고 있었다. 구석에 있는 어린이 동화책들, 조카가 보던 책을 우리 아이가 보고, 다락방에 놔둔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더 빨리 처리할 걸. 후회하면서 마을 도서관에 샘플로 책 한 권 가지고 가서 물어보았다. 전 집은 자리를 차지하니 안 된다고 쌀쌀맞게 거절했다. 다른 도서관에 전화로 물어보니 5년 이상 된 것은 안 된다고 한다. 가지고 있는 책은 어린이 동화책이고 세월이 지나도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제본도 깨끗하고 그림도 있어 아이들 읽기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물어보았는데 상대는 그렇지 못했는지 아니 거절당한 것에 내가 기분이 나빠졌다. 거절도 친절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쾌했던 마음이 우울해졌다. 화낼 필요 없는 것을 자신에게 화를 내고 말았군요. 그러면서 사는 거야 라는 어르신 말이 생각납니다. 서인영의 비오는 거리 들으시며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김호경의 기차와 소나무 제26화였습니다. DJ의 김호경, 기술의 쓰리현이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 여러분 사랑합니다.